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위험한 코스프레가 필요하신 분들 인터넷 안부사 드렸어. 이쪽에 보시는 2인승의 알바니 러츠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차를 할로윈 버전으로 커스텀한 거죠. 아니 이 차가 언제부터 있던 거지? 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가 예능 차이기 때문에 제어는 좋지 않을 건데 제어는 나쁘지 않네. 최고 속도가 무려 4칸, 가속력이 3칸 반, 마찰력 이 정도. 와, 연구차 타고서 레이스하게 생겼네. 그리고 상징을 처음에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리퍼, 핵맨즈 그레이브. 일단 상징을 뭘 고르든 이 뒤쪽에 있는 좀비 아저씨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리퍼 900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놓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무섭네요. 헤드라이트가 세로로 동그라미 두 개. 옆에서 보시면 살짝 굴곡이 있습니다.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은 뭔가 갈비뼈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밑에는 크롬 범퍼가 달려있긴 한데 앞쪽에 후드가 더 높아요.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난다면 이 뾰족한 부분으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굉장히 길쭉한 연구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2인승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뒤쪽에다가 관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안쪽에 프랑켄슈타인 타고 있어요. 테일램프가 얇고 길쭉하게 튀어나왔는데 이거 과자 그거 같은데 쿠쿠 그거. 제가 내부를 살펴볼게요. 먼저 운전석 그냥 클래식해요. 볼 거 없어요. 뒤쪽에는 관이 있는데 살짝 열려있는 모습. 이 끝에는 좀비 아저씨.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모습. 징그럽죠? 관 디테일이 나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오, 좋아요. 근데 잠깐 밟으시면은 악셀이랑 브레이크랑 거리가 상당히 멀죠? 여러분들 밤에 보니까 프랑켄슈타인 눈이 뭔가 반짝반짝해요. 아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팔이 움직인 디테일.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듈 때깍. 제일 먼저 봐야 할거든 바로 뒤쪽에 있는 프랑켄슈타인이겠죠? 제가 여기다가 손을 맞대볼게요. 악수하자 친구야. 반가워 친구야. 반가워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쏘면 안되겠죠? 얌마. 초월 안들어가는데? 점차 폭탄을. 뭐야. 에? 그냥 통과가 되는데? 여기 있는 좀비 같은 경우는요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이번에 엔진을 봅시다. 본넷이 엄청나게 크고요 엔진도 커요. 차량의 구동방식은 푸른구동. 오케이. 주행성능을 간단하게 봅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휘스핀 살짝 있죠. 하지만 연구차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어요. 순식간에 빨라지는 가속력, 그리고 전혀 개조를 안 했지만 100마일을 쉽게 넘기는 모습까지.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이고 이건 하면 안되겠다. 아이, 이 차량의 후륜구동에다가 은근히 힘이 세요. 따라서 오버스티어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드리프트. 오우, 드리프트 조절하기 힘들어요. 이제 뭐 볼 거 다 봤으니까 바로 개조하러 가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휠리버 달지 않아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사이드만 풀어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릴 스킵. 그 다음에 후드 볼게요. 아 이거죠. 맨 밑에 거. 경적은 루프에서 할로윈 루프. 그 다음에 인테리어 장식, 여기다가 귀여운 캐릭터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블랙 마레치 버블 레드. 조명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 얘가 일단 기본. 이거는 해골.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핵맨즈 그레이브.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포뮬러 레드. 그 다음에 펄 광택은 스톤 실버.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딥 블랙 리버스.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디자인은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레이스를 하기 전에 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윌리 테스트. 준비하시고 윌리. 와, 보시면은 연구차로 윌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무서운 차들을 모아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바니 프랑켄스탠지, 브라바도 아포칼립스 세스커치, LCC 상투스. 근데 이분이 진짜입니다. 해골 바이크에다가 해골 헬멧, 그리고 손목에 탄창까지. 완벽해요. 완벽한 코스튬. MTL 퓨처 쇼커 캐러베스, 조벨트 팬텀 웨지, D클라스 드라우그루. 뭐야, 아 이 사람 고스라이더. 오마이갓. 옆에서 지금 불타는 바이크가 달려가고 있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꼴찌. 제 뒤에는 저거 뭐야, 바피드 스피드 커스텀. 어쨌거나 제가 지금 후반부터는 점점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4등. 오케이. 지금 날이 굉장히 어두운데 GT밥에 있는 귀신을 찾아가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대략 여기쯤, 이쯤에 이제 귀신이 있다고 해요. 아 근데 이 차를 타고서 갈 수 있을지가 살짝 의문이군요. 그래서 점프하시고. 아 네. 야이, 정말 가만있어 봐.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곧 있으면 해가 뜨는데 괜찮아요. 저희가 볼 귀신은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뒤에 타고 있는 프랑켄 아저씨가 지금 신난 것 같죠? 아이 차 버려 그냥. 저쪽에 이제 귀신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문박 귀신님. 우와 세상에 마세에 여기 귀신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분이 지금 오늘의 귀신 대타. 얼굴에 이상한 가면 쓰고 있고요. 머리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만져볼게요. 여기 머리가, 머리카락이 없어? 안돼.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같이 귀신 분장을 해볼까요? 먼저 가면을 써야 돼. 아 이거 괜찮아요. 소머리. 그리고 복장은 아레나워. 이제 저의 할로윈 차량을 타고서 클럽으로 가는 겁니다. 출발 사투. 아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도착하고 계시는군요. 와 이분. 와 돌도끼. 저도 물건을 하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빠루.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이분 누구야? 시아이님 코디가 나름 괜찮아요. 오 마이 갓. 나 핵.
아, 그리고 녹색 외계인 공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복장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파티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세야. 그래서 술 한 잔. 아이코 시원하구만. 이쪽으로 오시면은 할로윈 파티가 한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형광색 너무 시선광탈인데? 와, 여기 보시면은 다른 분들이 이미 할로윈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에일리언, 그리고 불타는 가면에 저거더트까지. 아, 여기는 에일리언의 정장복장. 자, 할로윈 코스튬 하신 분들 2층으로 와주세요. 2층으로 호박머리에 저거더트 오마이갓. 자, 여러분들 한번 취해봅시다. 맥주를 계속 먹어볼게요. 아, 말 말이 제일 무서운데? 아하, 정말로 움직이기 힘들구만 이거. 자, 여러분들 이제 클럽을 나가봅시다. 쎄야. 아직까지 술이 안 깨는군요. 정말로 어지러워요. 제가 술이 안 깼지만 차를 타고서 달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으핫. 어허, 핸들이 안 들어가는데? 야, 사람 살려. 윌리 스타트. 타이어 한번 갔습니다. 기다림 씹으세요. 내가 사람 어제, 아니 내가 사람을 치다니 이런 젠장.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술을 깨야겠어요. 그렇다면 밑에다가 휘발유를 부고서 알코올을 날려줍니다. 알코올을 날려주시면은 그렇다면 술이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감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